하나 더 신나게 올려드릴 테니까. 네, 대낮부터 붉은 대낮부터 와가지고 그지 구경 뭐 또 선물 주시는 게요? 아이씨 궁금해 죽겠네 신부가. 아 뭔지 알겠다. 네? 아 그래. 예, 네, 예. 네. 야, 지질이 너 맨스웨냐? 저요? 그 패드 아니야? 이거요? 이거 생리대 아니고요. 야간 콘돔이네요. 야간 콘돔이야? 야간 콘돔. 하도 오래 안 써본 것 같으니 좀 써먹으라고 야간 콘돔 사주셨네. 고맙습니다. 네. 부럽죠? 팔에 그래. 나이 기지. 이다 저녁이죠. 단가쳐서 팔아야지 저거 이제. 이윤정의 사랑아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. 사랑 많이 하십시오. 옆에 계신 분이 됐든 좀 떨어졌든 부모님이 됐든 식구가 됐든 뭐 이웃이 됐든 많이 사랑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하고 살면 분쟁도 없어요. 사랑하고 살면 싸움도 없어. 조금씩 이해해 주시고 사랑 많이 하십시오. 사랑아 한 곡 올라갑니다. 체력 격리 가자. 쳐다 딱차 처제 신어보고 다크도 시급이야. 네, 음악을 좀 낮춰주세요. 아니면 마이크를 좀 올려주시다가. 힘들면 안 쳐도 돼요. 웃어만 줘도 돼. 남들이 보면 수건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노란 정신병자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할 텐데 아무튼 그래도 예, 저는 이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.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잡아놓은 물고기거든요.
내가 어딜 가든 쫓아오지. 아, 어머 우리 형수 돈 꺼내놓으셨네. 진작 말씀을 하지. 눈꾼에게 강이 걸렸는데 제가 못 봤네요. 제들 여성분들은 꽂아주세요. 어이 사모님 배고파게 속 키우시나봐요. 두 번 할 드셨네. 아이고 고마워요. 지갑 조심하세요 아버지. 돈도 없어 보이는데 괜히 잊어먹었다가. 많이 쉬세요. 아이 나 이참 아 주고 시작해 공연만 하게 하시나. 아유 내가 감사해 돼. 진짜 고마워요. 그래 그럼 꽂아 그럼 잘 알았어. 아니 이거 특별한데 꽂아 그럼. 자 일단 받아봐. 일단 받아봐. 뭐 쑥스러워 해지라고. 특별한데 자 여기다 꽂아. 근데 꽂아 푹 집어넣어 푹 집어넣어. 그렇지. 아니 뒤에서 떨어져. 아 오늘 씨 반스를 잘못 입어갖고 지랄하고 똥 붓고도 미치겠네 아주. 아유 고마워요. 아유 자 분위기 좋다. 날짜는 이제 분위기가 좀 뛰기도 힘든데 웃어서 웃어주고 이런 것도 주고. 사람 몇 명 없는데 그죠? 100마리 똥 깨면 뭐야? 한두 마리 진돗개가 났다고? 얼마나 분위기 좋아 이거. 이제 가세요. 끝났다. 쉬자 우리. 다 벌었어 이제. 여간비 뺐지 바깥 뺐지 그러면 됐잖아. 경비만 하자매. 아 나 저녁에 짝짓기 하려면 다방 그 카피값 버려야 되는구나. 노래 하나 더 올려드릴게. 오늘 그래도 연식이 되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고 젊으신 분 계시니까 젊은 노래 하나 할까요? 똑같은 사랑하라는 노래인데 이거는 누구 노래더라? 그렇지 하태웅의 노래. 이면영 사랑을 금방 했어 정수. 귓구멍에 뭐 처박았어요? 사랑아 가지를 말아 해놨잖아. 하태웅 남자 키만 늘어서 원 대포로 해가지고 이거는 좀 네 천년지기요 압니다. 잠깐만 계십시오. 순서대로 1, 2, 3, 4 가야지. 1, 3, 5, 7 가다 보면 사고 납니다. 잠깐만 계시소이. 천년지기 어디서 오셨디야? 아 동네에서. 그래. 자 그러면 사랑아 먼저 한 곡 올려드리게요. 이제 오늘 오신 분 중에 김해에서 오신 분도 계셔. 그렇지. 김, 아 여기가 다 하나 순천? 전남 순천시 주암면 전국리 아 조질래 보러 왔어? 형님 나와요 이제. 조질래 나와 이제 난 다 벌었어. 그렇지. 에? 동해 어디 왔어 동해? 아우 춘자? 운디야? 그때 정신 나갔네. 아우 여기 또 대구서 왔어요 대구서. 아유 저 명절날 할 일 얼마나 없었는지라고 거지 구경아. 대구 총자 아유 아무튼 어디서 온디야? 아직 안 왔잖여. 성산일 주봉? 그것도 미쳤네 지금. 야, 우리가 뭐라고 전국 각지에서 야 참, 김포공항에 김포공항에 7시 도착해서 여기까지 뭐 뛰어오면 한 12시 되겠네. 야 참 이러니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. 우리 엄마 봐봐 동네에서 오는데도 2시간 80분 걸려오는데도 이렇게 그 식으로 딱 나오시잖아요. 어이 엄니 어서 오세요. 우리 엄마 같다. 우리 엄마 같아. 11월 달에는 엄마 요양병원에 또 요양 또 무료 공연 갈 계획이고 18일 날 홍성에 또 무료 공연 또 갈 계획이에요. 추석인데 기능 개비도 하고 좀 그래야지. 나도 뭐 맨날 이런 거 먹고 내가 다 먹는 거 아니요. 좋은 일 하고 하면 삽니다. 그래야 그지요. 옛날에 그지들 다리 밑에 살 때 진짜 그지들 어땠죠? 다 이렇게 모아다가 한 군데 담아서 많이 얻어온 놈도 똑같이 덜 얻어온 놈도 똑같이 나눠먹었어. 지금도 마찬가지요. 지금도 마찬가지. 혼자 사는 사람이 어디 간디? 네? 나보고 뭐 너는 공연자라고 돈 많이 똑같이야. 나는 그냥 하나 팀의 공격수일 뿐이에요. 공격수. 수비가 잘 돼야 공격도 탄탄한 거요. 다 똑같은 식구 똑같은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뒤에서 수비 보고 있는데 나와서 열심히 공격하고 있는 지랄하고 조지를 팬이라고 얘기하면 공격수가 공격하고 쉽겠냐 지랄하고. 아무튼 고마워요. 진짜 하얀 바지 입고 있다 딱 좋은데 다랭이 쩍 벌리고 있어가지고 진짜 미치겠다. 사랑아 한 곡 올라갑시다. 잘했다. 태국 박수 우리 경리 이거 멋지게 나가야 돼. 자, 하! 엄마 몰라도 이해하세요 그냥. 사랑아 가슴에 차오르는 뜨거운 사랑 이 막을 팔아줘요 나의 사랑.
긴말에 원수도 사랑하시오. 어느 날 우연히 내 가슴에 뒤로운 사랑, 그 사랑 빠져버렸어. 그렇게 사랑은 별빛처럼 내게 다가와 외로운 내 마음을 비춰주었어. 좋다. 저 넓은 바다와 같이, 저 높은 하늘과 같이, 끝이 없는 내 사랑 너에게 줄 거야. 사랑아, 떠들듯 터져가는 나의 심장. 사랑아, 가슴에 차오르는 뜨거운 사랑. 이 마음 알아줘요, 나의 사랑아. 좋다, 자, 들려. 날씨가? 아니, 분위기 정말 좋다. 여기는 개콘을. 어느 날 우연히 내 가슴에 뜨거운 사랑, 그 사랑 난 빠져버렸어. 그렇게 사랑은 별빛처럼 어디가 저 넓은 바다와 같이, 저 높은 하늘과 같이, 끝이 없는 내 사랑 너에게 줄 거야. 사랑아,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가슴을. 사랑아, 터질 듯 터져가는 나의 심장을.